유튜브 하이 안녕하세요 짠입니다. 유하 어서오세요. 자 시작해볼까요? 진짜 오랜만에 틀은 것 같아요. 요즘 좀 바빴던가? 바빴던 것 같기도 하고. 아 사운드 체크 한 번만 부탁할게요. 게임 소리랑 제 목소리랑 한번 살짝만 비교해주세요. 그리고 제가 그 컴퓨터를 포맷을 했고 그리고 여러가지 옵션을 좀 많이 보완을 했어요. 모션 블러라는 것도 끄고 뭐 여러가지 측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픽 쪽 개선을 많이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모드도 있다는 걸 알고 모드도 한 세 가지 정도 집어넣었어요. 첫 번째 모드가 뭐냐면 이 거점이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. 그러면 제가 이 제2 거점에 철광석이나 그런 광맥 같은 게 많은데 그거를 이 1거점에서 쓰려면 직접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거점 통일 이런 못 같은 것도 보면은 168개가 있죠. 여기엔 없어요. 1거점엔 없고 2거점에 다 상자에 있는데 이제 상자가 통합 거점 안에만 있다면 통합이 돼서 이제 공유해서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모드를 뭘 넣었냐. 아 그래요. 또 하나 넣은 거는 그 이 거점 거점 개수를 조금 많게 했어요. 조금? 거점 레벨이 1레벨 때 하나가 있죠. 그리고 아마도 5레벨 때 2개가 되고 10레벨 때 3개가 되고 15레벨 때 4개가 되고 20레벨 때 5개가 되는 그래서 총 5개의 거점을 가질 수 있는 모드로 바꿨습니다. 그 다음에 한 거는 아 그래 또 이 정보를 얻었어요. 제가 이 음식통에 막 토마토 같은 거 집어넣고 우유 집어넣어놓고 얘네가 다 먹었잖아요.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거를 이제 안 넣게 했습니다. 안 넣게 해서 이제 저 먹이통에는 더 이상 토마토나 그런 거 넣을 공간이 없죠. 왜냐면 제가 나머지 공간에다가 유통기한이 없는 솜사탕으로 꽉 채워놨기 때문에 공간이 이제 없어서 여기다가는 더 이상 음식을 채우지 않고 아마도 여기 냉장고에 채워야 되는데 되는데 왜 먹기만 하고 채우질 않지?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건가? 700개? 부셔. 어우. 아. 일단 갖다 넣어봅시다.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고 또 에어가 단체 애들이 또 오네요. 냉장고를 더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
700개랑 270개랑 이걸 수확하면 어디로 옮기는지를 좀 볼까? 아! 이걸 끝끝내 날 쏘네. 어우, 우리 꼬꼬닥 가셨네. 어? 지금 여기 있는 걸 주워갖고 어디다 놨을까, 밀을? 밀을 어디다 넣어놨냐? 여긴 넣을 자리가 없는데? 여기는 우유도 어디로 옮기는 거지? 이거를 옮기는 걸 봐야 되는데. 어디로 가냐, 너? 누워서? 왜 이 냉장고에 안 넣는 거야? 얘들아, 여기다 넣어. 아, 이게 밥통에 공간이 없으니까 못 넣네. 뭐를 해야 놔둘까? 냉장고를 하면은 아이스박스나 냉장고나 근데 같은 거 같은데. 나무통? 여기다 넣니? 안 넣? 안 넣네. 식료품. 오, 안 넣네. 어? 운반 중? 아, 어? 큰일 났네요, 이거. 이걸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되네. 얘네가 내 재료를 여기다 넣어놓고 다 먹길래. 놀 데가 없나봐요. 하나 만들어 볼까, 여기다가? 얘네? 그래, 여기다 넣으려나? 그럼 여기다 넣었니? 좀 더 지켜봅시다. 저쪽에다 넣는지. 아, 그리고 모드 또 하나 뭘 넣었냐면, 이게 몰랐는데 애들이 이제 배가 이 산수치가 내려가잖아요, 일하다 보면.
산수치가 내려와서 배가 고파지면 여기 와서 밥을 먹는데, 이 열매 하나가 영양가가 21이고 산수치는 1이 올라가잖아요? 이거를 한 입만 먹고 간대요. 이게 배부르도록 먹는 게 아니고, 그냥 한 입만 먹고 간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음식이 아니면 사실상 그냥 먹고 가서 일좀 하다가 또 다시 와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러는 거래요. 근데 이제 모두를 넣어서 한번 밥을 먹으면 이게 1짜리여도 산수치를 자기의 그 95? 95 정도 이상씩 산수치를 채우게끔 밥을 먹게끔 좀뭐 설정을 한 모드를 넣었어요. 그래서 산수치가 다 높죠. 그게 여기 밥을 다 한꺼번에 먹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그런 거를 했어요. 그리고 여기에 여기 있는 거 많이 옮겼네. 어디다 옮겼지? 아니, 어디다 옮긴 거야? 그게 없어. 너희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? 700. 우유가 없어진 건가? 아, 여기다가 넣었네. 아, 진짜. 여기다가는 안 집어넣네요, 애들이. 그나저나, 우유는 그러면은 사라졌네요. 여기 있던 우유는 다 사라진 거네. 떠오라.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네. 뭐, 어쨌든. 이 정도만 해도 많이 개선됐죠? 빵을 좀 넣어줄까? 100개씩. 좋은 거는 내가 좀 먹고. 토마토 요리할 게좀 필요한데. 토마토 요리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이게 한번 볼까? 아, 여기에는 없네. 토마토 요리가. 아, 그리고 알 4개 나왔네요. 알 구경합시다. 짠! 안달한 피부. 일중독. 단단한 피부. 블랙홀 위장. 저건 나중에 해봅시다. 그리고 땅풀을 제가 얘를 하려고 했죠.
땅풀. 일단은 좀더 생각해보고. 오늘은, 시작을 했으니까. 얼음 쪽을 좀더 둘러볼까? 위쪽? 저번에 여기 좀 둘러보다가 말았는데. 아, 맞아. 여기 근처에, 사실 반짝이 몹을 좀 잡고 싶은데 반짝이 몹을 잡고 싶은데 아쉽게도 반짝이 몹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좀더 좋은 도우니 울트라 스피어가 필요해요. 이게 많아야 이걸로 좀 어떻게든 잡아볼 텐데, 운으로라도 좀한 마리를 잡아야. 가봅시다. 100개 하고, 제가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없죠. 여긴 알아서 하라 그러고. 아, 이거 하나만 좀 캐올까? 좀만 캐갑시다. 이거 하나만 캐서 리필해 놓고 갑시다. 얘를 하고, 그 다음 할 거는, 물도 좀 있겠다. 아. 반짝이는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. 찾을 수 있을까? 엄청 희귀한 돌인데. 여기 애들을 좀 배치해 놓을까? 아, 이제 통합이지, 거점. 얘 거점 통합이니까 여기서 여기 상자 안에 넣어놓으면 되는구나. 아주 좋은 생각이야. 좀 채워놓읍시다. 이 석영이 제가 알기로 전자기판에 많이 들어가니까 한 3덩이만 좀 캐놓을까요? 이 정도면 급한 대로는 쓸것 같은데.
깨졌네요. 그만합시다. 자. 이동을 해봅시다. 일단은 딱 가서 열매만 먹고 옵시다. 오, 리젠이 안 됐는데. 그러면 풀. 얘한 마리 잡고 가자. 이래. 너 공격하면 안 돼, 너는. 아, 초록색은 안 되죠. 빨간색. 어? 아니, 이렇게 되면 좀 기분이 좋지, 시작이. 봐요, 얘도 잡았겠다. 난 얘를 타고 여기 가서 마호를 좀 데려와야 돼요. 어, 너왜 피가 그래? 아, 쟤는 마호 반짝이 있나 좀 보자. 마호 반짝이. 아, 미호. 미호 반짝이는 좀 노릴만 하거든요. 봐요, 이런 꿀 해가고. 얘네를 처치를 해야 그 다음 반짝이 미호가 나오겠죠? 오! 고정식 레이저 포. 아, 맞다. 제가 모드 하나 더 깔은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, 짜란. 이렇게 상대의 스탯을 볼수 있어요. 무사주의.
달리기왕 마조이스트 무사주의. 얘는 넌, 넌, 넌. 이렇게 옵션을 보고 잡을 애를 미리미리 볼수 있죠. 밤의 장막. 왜 꼈어? 여기도 열매 있는데 한번 보고 갈까? 내가 여기서 미호 반짝이를 구할 수 있을까?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? 호식. 근데 사실 반짝이에다가 옵션도 좋게 나와야 되는데. 그게 가려지는구나. 그래도 좀 잡으니까 잘 나오네. 재빠름. 요.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만날 순 있을까? 부실한 뼈, 파멸 기원. 파멸 기원은 뭘까? 경기. 이게 맞나? 어브노멀 콘덴서. 반짝반짝 소리가 안 나네요.
이걸 피해? 잘 나오기는 하네. 문제는 안 나와서 그렇지, 반짝이가. 여기 재료 얻는 것까진 좋은데. 이렇게 해야 되나? 아, 못 찾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는 못 찾겠네요. 반짝이가 여기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하는 거는 별론 것 같아요. 그냥 길 가다가 만약에라도 발견이 되면 하는 걸로 하고. 여기서 저쪽 내려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뭔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. 여긴 가봤던 마을이고요. 여기가 안 갔던 곳인데. 긍정적 사고. 땡이. 야, 금열쇠 없지 않나? 음열쇠네. 약 농땡이.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 주작이 또 있었는데. 썬더 키드가 또 있고. 여기 주변을 한번 보고 갑시다. 맵도 밝힐 겸. 저기는 갔던 곳인데. 여기도 뭐가 하나 있고. 가보고 싶기는 하네. 가지 맙시다. 별거 있겠어요? 못 올라갈 것 같죠, 여기는?
안 돼. 걸쳤어, 걸쳤어. 희귀종을 발견하고 싶은데, 희귀종한테 좀, 다른 애들을 좀 몰빵해주고 싶은데. 데스 스팅? 데스 스팅이 어딨어? 바로 이 주변인데요? 여기다. 여기 어디에 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, 너 거기 껴있을 거냐? 데스스팅이 안 보이는데? 어디 있는 걸까? 밤에 나오는 건가? 밤에 나오나 보다. 그나저나, 들어와봐. 너 거기. 그러고 너 껴있을 거지? 나 공격하냐, 너? 어차피 저 안에 꼈다. 안 되겠다. 오! 안에서 공격은 하네요. 냅둬야겠네. 물만 있으면 되는데, 물? 여기다. 여기다가, 설치해놓고, 아, 곡괭이 깨졌는데. 그래도 돌 조금만 나오면 되니까. 많이 나올 필요도 없어. 오케이, 이 정도면 돼. 그리고, 최대한 가까이 보스라고 뜨기 전에 보스가 없어서 안 뜨나 본데? 아, 여기다 밤에 옵시다. 설치해놓고 잠깐만, 이러면은 괜히 또 보스 안 뜨는 거 아니야? 되겠지. 자, 보스 하나를 잡을 걸 찾았어요. 레벨이 44. 조금 높네.
얘네 그냥 다 잡을까? 아바의 경험치인가? 아니다. 무기파, 아, 여기야. 얘는 좀 잡자. 얘는 가죽을 주니까. 가죽 안 주나? 어? 밤이다. 밤이 아닌가? 좀 있으면 밤이지, 지금. 여기 애들 잡으면서 조금만 시간 버티다가 넘어갑시다. 보스 구경하고 가야지. 29개로 잡기에는 좀 그렇지. 와, 너무 좋아. 안 돼. 꽃 찾아야 되는데, 그러고 보니까. 꽃. 누구한테 꽃이 있을까? 어, 주작을 좀 잡아볼까? 불이니까. 불? 꼬목의 향기. 그냥 잡아도 되겠네요. 요! 굿! 이런 거 잡아서 경험치 올려야지. 얘탈수 있는데. 만들 걸 그랬나? 밤인데 가봅시다.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. 잡아버리고 싶네. 여기거든요? 노멀 운동 바보. 왜 없지? 뭔가 특정 조건을 해야 되나? 여기 고기를 좀 떨어뜨리면 나오나? 야, 고기가 없는데? 이걸 부셔볼까? 너무 여기다 설치해서 그런가? 여기다가
이거에 너가 지워. 없어. 보스를 보고 싶었는데 데스스팅이라는 애가 안 보여요. 밤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또 밤에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. 딴데 갑시다. 뭐 조건이 있나 보지. 다음은 저쪽 맞아. 맞아 가자. 어우, 목 아파. 주작도 자네. 여기를 들어가면 나오는 건가? 들어가 볼까요? 여기 안에 있을라나? 아니면 언덕 아래 동굴 같은 게 있나? 얘네도 다 자네. 1100. 이게 잡는 거랑 포획 그 몬스터볼 던져서 잡는 거랑 경험치 차이가 있는지 한번. 이건 또 뭐야? 어디서 화염방사기를 쏘고 앉아있어? 어디서? 얘 잡아야겠네요. 나왜 이렇게 비싼 거 던졌어? 아! 게다가 죽여버리기까지 했네. 몸이 아까운 거. 어쩐지 확률이 겁나 높더라. 아, 내 아까운 거. 보스 잡을 때 쓰려고 쟁여놓은 건데. 뭐가 많이 위험한데 여기서 뛰어내리면은. 다행이다. 또 뭐야? 보스다. 바로 갑시다. 이번엔 누구? 오, 칠리자드.
오! 에임이, 탄이 튀는 게 좀, 어휴. 하나옴. 들어가. 자, 빨간 공으로 잡읍시다. 20%면 뭐, 다섯 번 중에 한 번은 잡힌다는 거 아니겠어요? 몇 번째죠? 다섯 번째 아닌가? 16%니까, 한 일곱 번 중에 한 번은 잡힌다는. 훗! 하나옴. 여기가 아니었어요. 그러면 제 생각이지만 저 언덕 아래서 어디 꼬부랑꼬부랑 들어가는 곳이지 않을까. 오, 화염 폭풍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 언덕 아래에서 꼬불꼬불 들어가는 길이 있을 거야. 그게 없다면 분명히 동굴 아래쪽으로 해서 연결된 길이 있을 거예요. 아, 이 주변엔 없고 왠지 저긴가? 맞았죠? 역시 이럴 줄 알았어. 내가 동굴에서 보스 한두 번본게 아니거든. 이러면 부셔갖고 좋아요. 어디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. 얘 좀 멋있어 보이니까 잡아봐야 되겠어요. 속성별로 제가 좀 갖고 있어서 속성을 보고 좀 준비를 합시다. 상성이 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으니까 어디 보자. 근데 어둠 타입인 것 같은데 그럼 번개가 좀 먹힐까? 오, 으스스해. 랩업했다. 공격력. 그리고 대련 금속. 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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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을 좀 생각. 어둠 땅. 정갈이네요. 그러면 풀이죠. 어둠 땅이면 땅은 풀. 아니 물? 풀, 물, 물. 어둠 땅. 일단은 얘를 물로 하고 물을 아쿠아샷으로.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너도 다 얼음으로. 아, 레벨이 높아요. 일단 너부터 가라. 오, 깜짝이야. 풀기술 좀 써봐.
멈췄어. 아, 풀 안 돼. 물기술 좀 써봐. 피하고. 오우, 깜짝이야. 얘 공격 속도 왜 이래? 뭐야, 너 쏜 거 맞아? 그렇지. 야, 내가 쏘는 거랑 네가 쏘는 거랑 비슷한 데미지면 어떡하냐. 아야. 아, 저거 맞췄어야 되는데. 으! 아, 잘못했다. 지금! 오. 내가 잡겠네, 내가 잡겠어. 너 한번 나가볼래? 응, 들어와. 넌 안 되겠다, 야. 맞더라도 싸. 못 쏜 거야? 50밖에 안 달아? 이러면 내 권총이 훨씬 난데? 권총 총알을 좀 많이 쓰네. 아야. 그렇지. 오! 어? 시간 좀 끌어봐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쓸모없는 놈. 야, 너가 시간 좀 끌어봐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아, 이거 빨리 굴러야 되겠는데? 다음번에 한 번만 더 맞으면 다 죽는다. 얘가 풀 회오리가 없어갖고. 좀만 더. 왜 안 던져줘? 좀만 더. 지금! 야, 그만다, 그만, 그만, 그만. 너 들어와.
제발 6%면은 좀 그래 들어올만 하지 않아? 나 그래도 1%도 잡은 사람인데 100개에 6%면 진짜 들어올만 하지 않아요? 100개 준비했는데? 아 무서워요 달려오지 마 제발 아 한 번만 6% 이거는 17퍼? 보스니까 이거 쓰자 아 근데 정신불안이네 아 하필 셋이 안 좋네요 기념으로 잡고 말자 아 스탯이 안 좋아 1이면 제발 6%야 나 제발 제발 아 방금 그 기회였던 것 같은데 제발 아 한 번만 더 움직여주지 확률 퍼센트 이거 맞는 거야? 제발! 아 정신불안이면서 씨 지도 않은 게 아, 아까웠다. 언젠간 잡히겠지. 안절하면 안 돼. 마음 놓고 던지다 보면은 될 거예요. 쇼쇼쇼 그러게요 잘 안 잡히네요 확률 6%가 이런 건가봐요 잡히겠지? 그래도 100개였는데 어! 본체는 에너지 덩어리로 속이 비어있다 산채로 먹잇감 속으로 스며들어 흡수한다. 주변에 지옥 같은 신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. 이야, 그래도 꽤 멋진 놈 잡았어요. 내 옵션이 완전 꽝이네요. 어디 보자. 아, 근데 레벨이 높아서 그런지 딜이 아예 안 들어가네. 가끔 한 번씩 아예 멈춰버리네 이제 영상 끊었다가 해야겠다